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유전, 그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습관이다. 전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 오면 몸에 물을 뿌려서 정결 의식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그릇, 주발까지도 다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한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난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런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은 참 잘 지키는데 말씀은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 열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열심은 오늘날도 종교적 열심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말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 그들의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유전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종교적 열심인지 아니면 복음을 따르는 건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열심인 것으로 보이고 굉장한 신앙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다 부른 거죠. 종교적 열심을 행하는, 그리고 자신들처럼 그런 유전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고 손을 씻고 주발을 씻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18절, 17절부터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도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그래.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21절에 보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탐욕, 간음 이런 것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종교적 열심,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그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속을, 인간의 속을, 본질을 깨끗하게 해준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의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종교적 의식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 의식이 그거 아무리 행해야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저 산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게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너희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겉으로 나타난 의식에 잘못하면 집중하기 쉬워요. 겉으로 드러난 것.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의식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해요. 한 무리는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많은 재물 중에서 일부지만 이 사람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가져왔어도 굉장히 액수가 커요.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두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거저 몇천 원 정도 될 거라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랩돈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의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때로는 뭐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외적인 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256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져라. 마음을 먼저 바꿔라. 마음의 새로워짐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의식을 행해도 외적으로 아무리 보기 좋아도 별로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수백 명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열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열납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열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도 아니고 예배 형식도 아니고 예배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빠져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자꾸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식은 멋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없어요.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심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종교의 영으로 이렇게 사로잡아요. 종교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종교인인가, 내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 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중심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속은 없다는 거예요. 속.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또 무거운 짐을 들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15절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25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렇잖아요. 계속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면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이 없는, 그리고 종교적 열심만, 종교적 형식만, 외적인 모습만 무성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들여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드려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도, 섬길 때도 그 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야 돼.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열심인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화 있다, 외식한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내가 그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한 교만, 광패.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에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괜히 우리가 경건한 척할 게 없다니까요. 인간은 다, 그런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열거한 것들 중에 대부분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죠. 아니, 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열거한 이런 부분들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냐고요. 인간은 정말 더러운 거예요. 죄성 때문에 인간은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괜히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니고데모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면서 아주 그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또 젊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다행히 뭐가 있었느냐면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못 가요. 유대인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께 못 갑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세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건 지금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열심을 지금 어쩌면 주장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내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의외를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제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야. 너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모르냐? 책망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단다. 너는 이렇게 열심히 있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켰고 너희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단다. 충격이죠. 그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과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행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인간의 악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이고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거듭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그 본성 그대로 나와요. 혈기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본성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살아요. 물론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호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잔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한 번에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세미나 받고 왔다고 내가 거듭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본성이 떠나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 성격 그 성질 그대로 나옵니다. 아유, 저 사람 변화된 줄 알았더니 똑같네. 근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와 같은 죄의 잔재가 저에게도 남아있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제 속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런 본성들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 네,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요. 그거요, 가장된 거예요. 가장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이런 더러운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척하지 말자고요. 거룩한 척하지 말자고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성령 앞에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세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가 마귀의 마귀.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예요. 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나. 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안 죽는다니까요. 이게 안 죽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영적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보면 여전히 우리의 그 속사람이, 우리의 그 속성이, 인간의 죄성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두더지 아세요? 두더지 돈 500원 넣고 두더기 치는 거, 여기 치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 치면 여기서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 이게 잘 다스려 놓으면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이거 또 쳐놓으면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게 우리 자신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 성격 그 모습 그대로 나오니,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아름다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죄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죄의 잔재가,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